전국 MBC 소식입니다. 비어가는 옛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압축도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한 확장보다는 주거와 상업지역, 교통체계 등을 한 곳에 집중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요. 압축도시 전략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일본 중소도시의 사례를 목포 MBC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 거리에 있는 일본 도야마현의 도야마시. 서울의 두 배가량인 면적에 인구는 40만 명입니다. 넓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1헥타르당 40명 선까지 떨어지면서 도시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지난 2005년 도야마시는 획기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압축도시 정책입니다. 초고령 사회 등에 따른 도시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확장 대신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도시 중심부로 다시 모으기로 한 겁니다. もともと何もせ策をしない場合には当然街は広がっていきますので、まあそれだけ道路が作られればインフラが増え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この2005年からここまでの20年に至るまでの間に、その費用を抑えることは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도야마시가 압축도시로 가기 위해 선택한 핵심은 대중교통망 개선입니다. 도야마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트램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버스와 신칸센 등 모든 대중교통이 모여 있고 이 역을 중심으로 1분 거리에 쇼핑몰과 생활 편의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7개 구역으로 흩어졌던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거주 촉진 지구를 정하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徐々に 시민の方がですね、公共交通沿線を選ぶ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そして何よりも一番大事なのは、公共交通沿線で暮らすことによって市民のライフスタイルが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成果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도심 중심지 인구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철도를 전면 개조해 만든 트램은 고령자 등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종점인 이와세 하마역입니다. 15분 간격으로 트램이 운행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뭐 고령자가 나っているから 도대모 便利です. 車 운전できるけど 乗らなくても これに乗れるので 便利ですよ. 이제 떠나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주민이 더 많은 도야마시. 도시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려는 압축도시 방식의 시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